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쩌웨나 일당은 제1차 깡패 두목 총모임에 참가했었고 아주 제대로 핫했었다고 합니다. 다 그 여괴 같은 몰골이 부하들 덕분인데 여 와야 될 손님들은 거의 다 왔었고 양쿤이 제일 앞으로 나가서는 이 마이크를 척 잡는데 다들 이 바쁜 시간들 내서 참가하느라고 고생했다. 내가 모두를 불러모은 거는 이 다름이 아니라 양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밖에서 웅성웅성 거리더니 땅! 하고 총소리까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는 대체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우린 시간을 3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 양쿤이 구치소에서 나온 바로 그날 각 지역의 깡패 두목들한테 이 영웅전을 보냈었잖아요. 그러자 그 중에 한 장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갔었다고 합니다. 그녀님 이거 보십시오. 양쿤이 저 죽일 놈이 깜빵에서 나오자마자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근영님이란 놈은 바로 그 당시에 하얼빈에서 이 세력이 제일 센 만리주였었는데 그리고 지금 만리주를 찾아와서 이 투덜투덜 대고 있는 이놈은 멍센쩌우라고 만리주 수하의 행동대장이었었다고 합니다. 응? 만리주가 그 초대장을 한번 쭉 훑어보더니 휙 던져버리는데 이게 뭐 어때서 하고요. 형님 양쿤 이놈이 강호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놈들을 싹 다 불렀습니다. 이놈이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옛날로 치면 이 각 지역이 영웅 호걸들을 다 모아서 무림 대회를 열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가 뭔데 무림 대회를 여냐고요. 열어도 우리 만리주 근영님이 열어야죠. 그러자 만리주는 그놈이 그래 봤자지 양쿤은 이거 역은 놈이다. 감히 대놓고 어지지 못할 테니 그냥 놔둬라. 만리주는 상상보다 이 그릇이 아주 큰 놈이었었지만 그 밑에서 주먹이나 쓰는 멍센쩌우라는 이놈은 다른데 그냥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양쿤 이놈이 지금 여러 대가리들을 싹 다 끌어모아서 형님한테 달려들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한테 행동대장을 두 명만 더 붙여주십시오. 그럼 내 가서 그 양쿤이 다리 몽둥이를 붙질러버리고 다른 깡패 두목들한테도 똑똑히 알려줄게요. 이 하빈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인지 말입니다. 사실 만리주는 이제 돈독이 제대로 올라서 그냥 돈이나 왕창 벌고 싶었고 이러한 강호 노름에는 솔직히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어? 멍센쩌우야. 이 하빈이 주인이 뭐 우리 같니? 저 위쪽에 공산당 어르신들이야말로 이 하빈이 주인이다. 쓸데없이 사고를 치지 말고 너한테 맡긴 나와 발이나 관리 잘해라. 하지만 멍센쩌우 이놈은 그 만리주의 말을 듣지 않는데 내한테 병력을 더 알려주면 내 밑에 애들만 끌고 가면 되지 뭐. 그까짓 것들 다 오합지졸들 아냐? 야들아 가자! 그렇게 멍센쩌우는 자신이 직속 부하 10명만 거느리고 그 양쿤이 연회를 휘저어놓으려고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이 연회장 문을 쾅 하고 걷어차며 이 들어와서는 기세등등하게 분위기를 잡는데 너희들 다 내 누군지 알지? 어? 모르는 놈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이것들아! 탁! 멍센쩌우는 또 산탄총 한 박을 쏴대면서 아주 제대로 지랄이 났다고 합니다. 이 깡패놈들이 왜 멍센쪼를 모르겠습니까? 그 만리주가 제일 아끼는 행동대장으로서 이놈을 건드리게 되면 그건 만리주를 건드리는 거랑 똑같겠죠. 너희네 피레미드는 잘 들어라. 내 이번에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 근데 다음번에 또 이 양쿤과 함께 있다는 게 내 귀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와 원수를 지겠다는 걸로 내 간수하겠다. 다들 알았나? 그러면 멍센쪼라는 놈이 이리도 지랄을 하는데 이 수많은 깡패 두목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멍센쪼라는 놈은 강호에서의 호칭이 미친개였었다고 합니다. 만리주의 8명의 행동대장들 중에서도 이 제일 무식하고 성질도 제일 더러운 놈인데 지금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미쳐 날뛰고 있는데 이런 미친개한테 물리면 끝장나겠죠. 이것보다 못한 양쿤이 한마디 하는데 멍센쪼야 너 지금 뭐하자는 거야? 만리주가 보내서 왔니? 아니면 지금 이게 너희 뜻이야? 내랑 너희 형님 만리주가 같은 계급이다. 니놈은 밑에 아우니까. 그러자 멍센쪼우는 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그 양쿤이 멱살을 꽉 잡아대는데 양쿤 이 미꾸라지 같은 놈아 아가리 닥쳐라. 내 마지막으로 경고할게. 3일 이내로 이 하얼빈에서 썩 꺼져라. 아이무 내 니를 벌벌 기어서 이 하얼빈을 뜨게 해줄 거니까 똑똑히 들었나? 그렇게 멍센쪼우는 이 사람들 앞에서 양쿤이 멘트를 완전히 짓밟아 놓고는 흥! 하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하지마 이따 어이 어이 어디 가니? 어? 일로 오나? 와서 그 금방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읊어봐라. 응?
그 현장에 수십 명이 깡패대가리들은 다들 찍소리도 못 내는데 유독 한가운데 테이블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어떤 게야?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응? 멍샨조는 그 제일 한가운데로 씩씩거리면서 다가가는데 은하야, 금방 째째거리던 게 은하야! 근데 이 제일 한가운데 술상에는 뭔 귀신 같은 것들이 몰래 앉아서 이 요리들을 와장와장 먹어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 덩치가 제일 큰 양복을 척 차려입은 웬난이 척 일어서는데 너 금방 양쿤을 보고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웬난은 이미 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빼서는 찰컹 장전까지 하고 있는데 어추하 나이스다! 이 하얼빈에 아직 나 이 미친 개 성질을 모르는 놈이 다 있었니? 야 어디 보자! 니 뉘기야! 네 사실 다른 깡패놈들은 다 이 멍샨조의 개떡 같은 성질을 잘하고 있었기에 다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떠한 성질이든 쪼왜 나한테 먹히겠습니까? 왜 난이 제일 잘하는 게가 바로 이러한 지가 제일 싫은 줄 아는 깡패놈들을 이 확 수확을 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고 내 난강 기차역의 쪼엔 난이다. 근데 너 금방 뭐라고? 양쿤을 보고 할빈을 뜨라고? 하차 네가 뭔데? 할빈이 니네 집이야? 뜨다 말아 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웬 나는 지금 그 멍샨조 일당들과 대치하면서 요 아짜아짜하게 서 있는데 웬 나는 일당들은 계속해서 와장와장 먹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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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앞에 소고기를 쫙쫙 찢어서 입안에 넣고 또한 고량주를 아예 병째로 꿀꺽꿀꺽하고 삼켜대고 있는데 오 난강이 쪼웬 나니 내 들어는 봤지. 그럼 뭐 도둑놈들 등이나 쳐먹는 놈들이 아니니? 너희네 같은 애송이는 이 까마득한 후배라서 내 상대가 될 자격도 없다 알았나? 그 찌그러서 조용하게 쳐먹다가 가라. 아이고 저 더러운 괴물들은 또 뭐야 저거? 아니 저런 것들도 지금 조폭이라고 끌고 다니니? 네 맨날 일당은 지금 올라온 고급 요리들이 맛이 좋으니 다들 위통을 활활 벗어버리고 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대로 먹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꼬라지들은 참으로 개걸스럽고 이 볼품없어 보였었는데 이 멍샨조가 이 혀를 끌끌 차면서 돌아서려는데 말입니다. 야야 미친 개야 어디 가니? 누가 너보고 꺼지라고 했니? 미친 개야? 와서 양쿤한테 90도 경례를 하고 제대로 미안하다고 사과해라. 왜 나니 또 그 멍샨조를 서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놔 요 겁대가리 없는 어린 것들 내 그냥 멍샨조가 다시 획 돌아서서 그 왜 나니 멱살을 잡으려 하는데 말입니다. 왜나 이놈은 이미 자신이 권총을 그 멍샨조의 배에다가 갖다 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하하하하! 너 지금 이걸로 나를 쏘려고? 이 시퍼런 대낮에 수십 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 그것도 만리주 식구인 나를? 하차 놀고 자빠졌네. 너 내 배에다가 뭐 다리에다 팔에다 쏘게 되면 내 너를 비웃고 얕잡아본다 알았나? 자 깡이 있으면 여기 여기다가 한번 쏴봐라 이놈아. 멍샨조는 다짜고짜 웬난이 권총을 잡아서 올리더니 그 자신이 대가리에다가 조준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쏴라 응? 쏴봐라 이 애송이야. 왜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못 쏘게 이 쏘지도 못할 권총을 왜 꺼냈다. 순간 주위의 모든 깡패 건다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혼비백산하는 거였었는데 뭐야 지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멍샨조의 부하들이 뭔 반응을 하기도 전에 땅땅땅땅 하고 총알들이 날아오면서 툭툭툭툭 멍샨조의 부하들 4명이 또 총에 맞아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는 또 어찌 된 일이었을까요? 그 대가리를 수그리고 이 고기들을 와장와장 개걸스럽게 뜯어대던 강리창 야바장쥔 등은 이 웬난이 스타트를 떼니 자신들도 나서야겠죠. 하지만 일어나기도 귀찮고 하니 그냥 앉은 채로 권총을 빼들어서 땅땅땅땅 하고 쏜 건데 우와 사람이 죽었다. 멍샨조의 나머지 부하놈들은 다들 제정신없이 막 도망을 쳤었고 그 총에 맞은 4명은 축 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실화냐? 이 각 지역이 간 빠진 놈들은 다들 입을 떡 벌리고는 꼼짝달싹을 못하였다고 합니다. 시퍼런 대낮에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 대호텔에서 4명을 쏴눕혔다? 아니 어디에 이러한 미친놈들이 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파 죽겠어. 병원 빨리 병원을 좀 보내줘. 총에 맞은 한 놈이 아직 죽지를 않았었고 끙끙거리며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자 아바아바 빠빠 야바 이놈은 그 목숨이 겨우 붙어있던 부하놈이 대가리에 대고는 두 방을 땅땅 하고 보충해서 쏘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는 뭐 그냥 무조건 죽이고 말겠다는 거겠는데
이것들이 대체 이거 뭐야 이거? 이놈들은 깡패 건다들을 벗어나서 살인마들인데? 그러자 주위의 깡패 두목들은 더더욱 기겁을 했었고 다들 숨 죽이고 대가리를 푹 수그렸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전에 제가 다루었던 바이보산 왕옌칭 같은 놈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쩌웨나니 그놈들보다 100배가 더 나은 게 이 사람을 암만 죽여도 이놈은 합법적인 신분이잖아요. 나와 바리가 있으니 돈도 겁나 많고 이 뒷배경이 있어서 법마다 사람을 죽여도 더 풀 수 있다? 그 도망이나 다니면서 배추 잎이나 뜯어먹던 놈들과 어떻게 비깁니까? 이러니까 외나 일당들이 제일 무섭다는 건데 이 외나니 앞으로 척 나가서 이 손에 권총을 놓고 마이크를 잡는데 여기 각 지역의 대가리들이 다 모였다고 내 들었다. 다시 말하지만 내 난간 구역이 강바즈 쪼웬난이다. 여기 양쿠는 깜빵 안에서 맹장염이 나서 거의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만약에 그 누가 또 양쿠나 앞에서 하느냐 하고 싶다면 먼저 나 이 쪼웬난을 찾아와라. 다들 알았나? 사실 이 사건만 가지고도 양쿤이 외난이 목숨을 구해준 거는 퉁쳤다고 볼 수 있는데 외난 때문에 양쿤이 위험은 더더욱 알려지게 되고 이제 그 누가 감히 맨즈를 안 죽겠습니까? 외난이 이 정도로 해줬으면 이제 됐겠는데 네, 하지만 외난 이놈은 이 뒤에도 계속해서 이 양쿤을 감싸줬다고 합니다. 뭐야 다들 귀가 먹었나? 내 말이 아이들끼리 다! 외난이 또 권총 한 방 쏴대자 예예예 이 근달 놈들은 다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데 전에까지만 해도 외난 일당들이 초라한 꼬라지를 보고 이 개무시를 했었던 깡패 두목들은 이제 감히 쳐다도 못 보고 있는데 난커 우리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찰들이 금방 다칠 겁니다. 류수왕이 그나마 냉정했었고 이 빨리 가자고 하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아바바바바바 야바가 또 킹크랩을 과작 하고 뜯어서는 이 안에 살코기를 막 뽑아 먹으면서 아바아바 되는데 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사화는 이제 얼마 못 먹었다. 사화 이놈은 너무나도 개걸스럽게 먹어대느라고 아까 다들 총싸움을 할 때도 혼자서 계속해서 먹어댔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위에서 놈들은 다들 속삭속삭이는데 저것들이 과연 인간이 맞냐? 저 대가리가 툭 터지고 또한 시체가 네 개나 되는 곁에서 고기가 이 목구멍으로 들어가냐고 깡패놈들은 다들 인상을 찌푸리면서 바라보는데 됐다야 그만 처먹어라 이것들아. 누가 봤으면 우리네 돈이 없어서 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것들인가 하겠다야. 가라 빨리. 그렇게 외난이 이 한놈 한놈 잡아 끌어서야 이놈들은 아쉬워하면서 몰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난 일당이 다 몰려나가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 다른 깡패 건다 놈들도 눈치를 희끔희끔 보면서 한놈 두놈 일어섰다고 합니다. 네, 제1차 할빈 깡패 두목들이 대연회는 이렇게 한 차례 비바람 속에서 막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후 다들 부랴부랴 도망을 치는데 그 양쿤만 이 시체들 곁에서 멍하니 앉아서는 이 정신이 다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 양쿤이 저 쪼웬한 깡이 절반만 있어도 왜 그 말리주한테 당했겠냐고요. 그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이 경찰들이 우르르 하고 몰려 들어오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양쿤은 정작 그 경찰들 앞에서는 뭐 추호도 두렵거나 뭐나 없었다고 합니다. 내 너희들 경찰국장과 형동생하는 관계다. 그러니 이 잡소리 말고 길 안내 해라 라고요. 그러면 이때 아까 도망을 친 멍센쪽의 부하놈들은 어떠했을까요? 이놈들은 도망쳐 나오자마자 이 말리조한테 전화를 해서 이리 다초지종을 쭉 다 얘기하였다고 합니다. 뭐? 멍센쪽가 죽어서 너희놈들 내 그래 가만히 있어라고 했잖아. 그래 누가 죽였는데 사실 부하놈들이야 뭘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양쿤과 아주 친한 놈들 같던데 이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다짜고짜 총질을 해대더라고요. 심지어 그 중에 몇몇 놈들은 이 앉아서 고기를 뜯어대면서까지 총질을 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사람을 죽이는 걸 밥 한 끼 하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아 하는 악마들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말리주는 이 화가 너무나도 막 치밀어 올라서 고혈압 약까지 하나 먹는데 양쿤 그놈한테 그렇게도 강력한 형제들이 있었냐? 아무튼 어디 두고 보자 이놈아. 말리주는 다짜고짜 자신이 운전기사를 불러서 경찰서로 출발을 하였었는데 그러면 이때 경찰서 측은 어떠했을까요? 양쿤은 지금 떠올리의 경찰서장실에 느슨하게 앉아서는 이 담배나 뻣뻣 빨아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휴
양쿠나 너희들 이거 왜 이러니? 어? 이제 미친 거니? 아니면 뭐 아주 그냥 막 나가겠다는 게 뭐야? 그 시퍼런 대낮에 수십 명이 바라보는 앞에서 세 명을 쏴 죽이고 한 놈을 중상 입혀? 그리고 뭐? 그 중에 한 놈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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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상한 놈이 권총 두 방을 더 보충해서 먹여줬어? 이놈도 지금 뭐 영화를 찍고 있는 거니? 너희는 조폭들이지, 에? 망명자는 아니잖아 이것들아. 너 전혀는 아니랬잖아 양쿠나. 그러자 양쿠는 됐다고 그만하라고 손을 후이후이 졌는데, 그리고 너랑 말리주 대체 언제까지 싸울 건데? 내는 이 한가운데서 니놈들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다 이것들아. 네, 말리주나 양쿤이나 이 뒷배경이 빵빵하니 이 경찰국장은 그 누구도 잡아쳐넣지 못하고 아주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경찰국장 신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말리주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말리주와 양쿤 이 두 놈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